죄송합니다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이제 절단 수술을 받으실 때 제 실수로 마치 좀 각성 현상이 있었습니다. 각성 현상이요? 마취 중에 의식이 깨어 외부 자극을 느끼는 겁니다. 근위 환자가 같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채로 고통을 다 느끼셨을 거예요. 그럼 두 번째 이유라는 게 그거예요? 환지통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 잘못도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저리 가세요. 저리 가라고요! 안 돼요! 믿지 말라고요! 가세요! 진정하세요.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, 선배?